이야, 잘 그렸네. 완전히 그냥 화가 내. 딸이 3학년이네. 2학년. 아저씨가 내 친구가 맞으면서. 아니야, 너 내 딸 조카야. 말해주세요. 저도 돕겠습니다. 정말 도와주겠느냐? 아, 여기 유정이 너가 아는 곳이라 그랬지? 네. 서울 근교에 가장 좀 숲 분위기가 나는? 다 나무밖에 없고 뭐가 없어가지고 텐트로 피칭하기도 되게 힘들어요. 위에 올라가면 피칭이라는 게 뭐야? 아, 그냥 이렇게 고정시키고 하는 것도 되게 힘들어. 진짜 많이 해봤나 보다. 혼자 많이 왔었어. 혼자 많이 왔었나? 예전에 왔을 때 혼자 있으니까 씻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치, 누구 보여주려고 씻는 거지. 그래서 그냥 거기 내과 내려가가지고 바로 옆에 그냥 거기 내려가가지고 그냥 세수만 하고. 아, 진짜? 근데 진짜 대단하다. 나 저번에 여기서 혼자 자는데 밤에 진짜 뻥 안 치고 사람 비명소리, 그 고양이 소리 같은. 그게 나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진짜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정말. 그 캠핑이 그게 좋은 게 조금 이제 간이 집을 갖고 가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간이, 나만의 공간이 있으니까. 그래도 사실 할 게 또 엄청 많고 돌발 변수도 그만큼 너무 많고. 그게 재미. 그래? 그게 재밌잖아요. 그래. 유정아! 아유, 야. 야, 이현아, 봐 좀 반겨줘라. 아, 자식, 너를. 뭐 어떻게 반겨? 살았어. 가자, 가자, 가자. 아, 진짜. 현장 같다. 어? 현장 같아. 이게 우리 집이야. 우와. 어때? 아, 우와. 오. 야, 여기 네가 다니는 데라고? 네, 맞아요. 험하던데. 험해서 다녀요. 어? 험해서 좋아가지고. 험해서 좋아? 험한 걸 야. 좋아해서. 아니, 선배님 여기서 한 3박 4일을 묵고 간대요. 혼자 와서? 혼자서, 혼자서. 잘 살았어? 네. 자, 이제 왔으니까 유정아 쉬어. 일하자. 뭐 하면 돼? 뭘 일을 해. 올라가서 둘이 한번 대화 좀 즐기다 와. 네. 아유, 딸이 오니까 또 아버지가 또 분위기가 확 업되네. 아, 유정이가 자주 오는 곳? 네. 여기가 이렇게 길이 쭉 이어지다가 이런 평평한 길이 아니라 엄청 막. 아, 오프로드네, 완전. 여기가 뭔가 물 흐르는 소리 들리는데? 여기 밑에, 이 밑에일 거예요 아마. 뭐, 요리도 많이 하겠네, 그러면? 응. 뭐 라면도 먹고, 고기도 구워 먹고. 여기. 귀엽죠? 응. 저기서 세수한 거. 여기서 세수, 이런 데서? 저 위에 이렇게 쭉 이어야 될 거예요. 우와, 진짜 너무 좋다. 난 맑은 물 보면 진짜 환장해. 물 진짜 깨끗한 거 같다. 물소리가 좋네. 물소리도 딱 좋고. 저기 집에 내가 여기 그래도 집 구경 한번 시켜줄게. 그래요. 시켜주세요. 그래. 여기 이 공간이 거실. 거실이라고 거실. 보면 되고. 여기 이제 앉아서 이제 담수 나누고. 여기 이렇게 있다가 의자가 되게 좁네요. 이거 하고 아니 뭐 사실 땅바닥이야. 땅바닥에 앉는 거고. 그리고 이건 뭐예요?
우와. 따라가. 우와 신기하다. 우와. 어. 다 따라올 거야. 이거 적응해야 돼. 안 따라오는데 멀어지는데. 이거 있어. 이게 두 번째 침대 우리. 저걸 이렇게 피면 되는 거예요? 야, 여기서 봐봐. 여기서. 그러면은 저 이거 공간이 꽤 커. 그러네요. 어 여기서 자면은 좋은 게 뭐냐면 저거. 야 시원아. 시원아. 네. 너 내 딸한테 너무 네. 누르숨 치지 말고 과도한 친절 보이지 마라. 아 지금 친절의 한 몇 퍼센트 좀 뺄까요? 빼. 빼. 감사하죠. 형 이거 유정이 먹게 조그맣게 김치를 썰었어야죠 지금. 아니에요. 유정이 이렇게 찢어 먹는 거 좋아해. 어릴 때부터 썰어요. 너의 돌잔치 때부터. 얘가 얘 돌잔치 때 잡은 게 묵은지였어. 돌잔치 때 잡은 게 묵은지. 그래 묵은지였어 그때. 형 원래 이건 좀 심한데. 척추가 그대로 했어. 아버지가 저 꼭지 좋아해요. 그럴까 봐. 김치 꼭지 좋아해요. 내가 돌잔치 때 김치 꼭지를 잡았잖아. 봐봐 아버지가 그걸 또 기억을 한다. 나 꼭지 가져갈래? 희연아 먹어봐. 드세요. 왜 유정이가 입맛을 좋아하는지 먹어봐. 꼭지. 유정이가 돌잔치 때 이걸 잡은 이유를 알겠네. 아우. 와. 그 이것도 이렇게 해놨으니까 김치랑 소면 먹듯이. 국물은 진짜 고소해. 진짜 고소해. 아 이거는 집에서 해주고 싶다 애들. 진짜로 진심으로. 소금 아니야 소금 안 넣어도 돼. 안 치고요. 그냥 아니 소금 안 쳐도 돼. 고소해. 안 쳐도 자세에 대한 그 고소함이 있어서 진짜 예술이다. 이야! 아이고. 다시 뵙지. 아, 지금 몰래 나타나려고 그랬는데. 보시면 돼. 야, 진구야. 형, 얘 지금 어떻게 온 줄 알아? 어떻게? 저쪽에서. 아. 이렇게 막 오다가 내가 딱 쳐다보니까. 아, 진짜. 어휴. 깜짝 놀래키려고 드리려고 했는데 진구 커피 또 간다. 그것만은 20년 넘게 간 장인 같다. 와. 참 조심해. 진구 대단하다. 진짜. 잡았어! 아, 주세요. 아, 이렇게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완전 예술이야. 아이고, 진구야. 여행 좋았어. 저와 서연에 임하실 시각이 옵니다. 자, 그럼 수업을 시작하... 허문하게 누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 1팀 이동식 형사입니다. 제가 손 닿고 그러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회사로 돌아가겠습니다. 아휴, 진구야 이제 저거 끓으면 먹자 이제. 저거 끓으면은 오케이. 저 옮겨가지고 그냥 옮겨서 먹기만 하면 돼. 그러자. 어, 이제 이렇게 항상 이렇게 뭘 하나 딱 끝내면은 배가 아주 고파. 그지. 물 저 물 좀 마셔. 시원한 거 빼고. 선배님이 안 계실 때. 볶기에다가 뭐 좀 그런 거 같아요. 안 달아. 더 달아야 돼. 더 달아야 돼? 떡볶이는 달아야 돼 맛이. 그러니까 좀 단 게 더 맛있을 것 같아. 형, 응? 나 믿지? 뭐야 지금? 믿어, 오케이, 해봐. 아니야. 그 정도 압니다. 솔직히. 그 정도. 그 정도 압니다. 너의 미각은. 짠건 맞아. 너의 미각은. 짠맛은 됐어.
휴양 선배님 열과 성을 다하셔서 했는데 이것도 아까 진짜 또 이 얘기 딱 나오네. 어, 나와야죠. 이제 슬슬 떡볶이 맛이 나고 있어. 그래? 너, 너의 미각을 믿는다 친구야. 끓었어? 지금 끓고 있습니다. 끓었어? 거의 완전 끓으려고 합니다. 아 그래? 야 이제 먹자. 약간 나 지금 부글부글 느낌인데. 됐어 먹으면 돼. 됐어 먹으면 돼. 자 이거 저기다가 옆에 놓고 불 끄면 돼. 됐어. 자 국자하고. 이제 형의 미각을 믿겠습니다. 아유 과연. 과연 두둥. 기원 선배님의 그래 친구가 왔다고 두 번째 특별하게. 국물 떡볶이 두둥 두두둥 어, 야 이거 못하겠다 무거워서 못 들겠어 아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대 자 오 맛있겠다 와 형 이거 맛있을 것 같아 자 떠줘 희원이 내가 자 예, 앞전 맛을 내가 기억하고 있거든 아이고 형님 형 무조건 맛있다 아 일단 침이 나오긴 하네. 근데 냄새는 진짜 맛있. 어, 와. 형 일단 드시고. 일단 먹어볼게. 드시고 자. 드시고 자. 더 드세요. 나부터 먹어볼게. 근데 진짜 맛있어. 내가 딱 맛있어요? 좋아하는 맛이야. 어, 내가 딱 좋아하는 맛이야. 진짜요? 맛있어요? 어때? 응? 근데 이거는 거의 보신. 아니 뭐 국물 떡볶이나 냉면 좀 맛. 이거 들었어? 이거 말? 국물 떡볶이보다 훨씬 근데 맛있는 맛. 맛있다. 어때? 희연아? 최고의 떡볶이야. 나는 이런 국물 좋아해. 꽈죽한 거. 믿어져서. 네, 생선 그 믿어져서 맛있어. 아 근데 형, 아 농담 아니고 내가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깻잎 향이 착 나지 않아요? 깻잎 향이. 깻잎 들어간 거 너무 좋아해. 난 너한테만큼은 직설적인데 이건 맛있어. 어, 친구가 요리사가 돼서 돌아왔어요. 어, 진짜? 친구 지금 이거 맛간장 지금 또 성게알 그거 할 거 지금 맛간장 또 만들고 있어요. 너 성게알을 얼마나 먹으려고 그래? 자식아. 얼굴에 팩해도 된다고. 그거 그렇지. 어, 엄청 짜다. 와. 진간장 많이 넣지? 아니요, 이게 간이 돼 있어요. 이 다시팩이. 물을 더 넣으면 돼서. 몰랐네? 와, 이건 완전 대실패다. 와. 그래서 안 하려고? 이거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 거죠? 야, 젊은 놈이 도전 정신이 있어요, 지금 벌써. 난 이거냐 같은 거야. 해. 맛을 모르겠어요. 내가 알려준 대로 해. 일단 물을 넣어. 그 다음에? 아 일단 그래서 요걸 담그고 지금 이거 버리지 말고 요거를 넣어서 끓여. 그러면 덜 짜잖아. 저 표정 봐봐. 진짜 봐봐. 이렇게 음식에 자신만만해 주는 빛이 아니야. 친구야 어때? 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럼 용기를 가져. 친구야 네가 말이다. 네가 말이다. 항상 우리는 무조건 비주얼이지. 비주얼. 야, 뭐 계속 먹는 거야. 야, 맛깔 난다. 나 이 해물들을 욕되게 하지 않은 것 같아. 다행히. 다행히. 오케이. 아 이미 맛있어. 국물 이미 맛있어.
친구야 이걸 잡고 해. 너 이거 또 떨어뜨리면 너 큰일 난다. 우와 미쳤다. 간 너무 많이 먹나? 마지막. 선생님 춤 부르지 마. 됐어. 됐어. 이 정도면 됐어.